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10대 소녀들이 나란히 앉아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차례로 탑승하더니 곧바로 일행 중 한 명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이를 사람들이 객차 밖으로 끌어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는 16살 소녀 아르미타 가라완드로 학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خانومی دانش آموز 16 ساله وارد ایستگاه شهدا در خط 4 میشن. 쿠르드족 인권 단체 등은 가라완드가 히잡 규정 위반을 이유로 도덕 경찰과 실랑이하다 중상을 입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혼수 상태인 가라완드가 가족의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삼엄한 감시하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22살 아미니 사건과 판박이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 소녀가 저혈압 쇼크로 실신했을 뿐 경찰 개입은 없었다며 지하철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가라완드 부모도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부모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압박하고 있고 편집된 영상 속에 객차 내부 상황은 아예 없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미니 의문사 사건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히잡 사건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이란에서 히잡 착용을 놓고 풍속단속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던 10대 소녀가 치료 중 사망한 가운데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10대 소녀 아르미타 가라반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란 여성인권운동가 나르신 소투데 변호사 등 조문객들이 체포됐습니다. 장례식에 있었던 기자들은 사복경찰이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이란군이 현장을 급습해 정부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든 조문객들을 구타하고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소투데 변호사는 평소 이란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권운동가로 2018년엔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여성들을 변호하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이란 10대 소녀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탔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려나왔고 뇌사 상태로 집중치료를 받다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9월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22살 마흐샤 아마니 사건이 촉발한 겁니다. 시위는 지난 1년간 이어져 5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6일 히잡 의문사 1주기를 맞아 이란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Even though we are very far away, a few thousand kilometers, but we are still with them, with our hearts and with our minds, and we are going to keep fighting. 그런데 1주기 시위 불과 나흘 뒤 이란 의회는 복장 규정을 어기는 여성을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른바 히잡과 순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년 징역형과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나 발목과 팔목 이상 또 목 이하를 드러낼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극단적 성차별 정책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란 정부는 이슬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새로운 내용의 여성 억압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이란 인권운동가들은 이미 가혹한 탄압이 시작됐다며 국제사회의 압박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이란 테헤란 시내 곳곳에 감시용 CCTV가 설치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적발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란 경찰은 히잡 미착용 여성을 식별하기 위한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여성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برای اینکه حقیقتاً این یه حقیقته که برای اینکه تو دردسر نیفتی و مشکلی پیش نیاد مجبوریم به رعایت ولی خب وقتی چیزی که اجبار باشه قطعاً خوشایند.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من مخالف هستم دلیلم هم اینه که به نظرم هر کسی میتونه با هر عقیده‌ای که داره هر پوششی بیا تو جامعه حاضر بشه زندگی هر کسی دست خودش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가 체포된 여성이 의문사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도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번에 CCTV를 통한 감시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란 당국은 히잡 미착용은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고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테포데 아스 파노바리 와 타치히자테 피시라프테 فرد شناسایی میشه بهش توجه و تذکر داده میشه و بعد از اون اون فرد با مدارک معرفی میشه به دستگاه قضایی تا به موضوعش رسیدگی بکنه 이란 당국의 강경책이 히잡 미착용 확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건물 외벽과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집 앞에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에서 받은 메달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 히잡을 쓰지 않고 출전해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영웅으로 떠오른 엘라즈 레카비 선수 가족의 집입니다. 현지 언론 이란 와이어는 이란 경찰이 주택을 철거했고 레카비 선수의 오빠에게 법 위반으로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카비 선수는 귀국 이후 부친의 집에 연금됐으며 해외로 나가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 가족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란 정부는 강경한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미국에 패배하자 촛불을 터뜨리고 경적을 울리며 환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패배에 환호하던 남성 메흐란 사막은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란 인권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에서 보안군 손에 살해된 사람이 지금까지 44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